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기후변화와 해양 생태계라는 주제로 도입 강연을 할 극지해양미래포럼 강사 박희정입니다. 기후변화 하면 요즘 세계적으로 큰 이슈들이 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큰 이슈가 되고 있을까요?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본 뉴스들이 있을까요? 뭐 폭염, 폭우, 뭐 많은 생태계들이 멸종되어 가고요. 또 보이지 않던 해양 생물들이 보이기도 하고 다양한 현상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뉴스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은 2019년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9월 7일이었습니다. 33.8도 이상으로 온도가 매우 높은 폭염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9월 8일, 폭설로 눈이 30cm 이상 쌓이게 되는 폭설이 일어났는데요. 하루아침에 기온이 뚝 떨어져서 기상 이변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 사진은 여기 투발루라는 나라이고요. 투발루의 외무장관이 우리 물속에서 수중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발루가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서 점점 가라앉고 있는 섬이거든요. 투발루는 9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 남태평양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중에 2개는 벌써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점점점 가라앉고 있자 기후 난민을 신청을 해서 주변 나라들로 이주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답니다. 세 번째 그림은 대형 산불의 모습인데요. 호주에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대형 산불도 있었고 또 작년에 미국에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산불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강원도 저기에서 오랫동안 산불이 꺼지지 않고 지속되었었는데요. 원인 모를 산불로 이렇게 지구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진은 저희 푸른 바다 거북인데요. 이 거북이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거북이는요, 여기 살고 바다에 살고 있지만 이 친구는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모래로 올라와서 모래로 파고 그 안에 100개에서 200개 정도의 알을 낳게 되는데요. 모래의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낮게 되면 수컷이 산란하게 되고 온도가 올라가서 높은 온도가 지속이 되면 암컷을 산란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거북이가 99% 이상이 암컷이 산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다양한 현상들이 지금 뉴스에 쏙쏙 나오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공통 원인은 바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입니다.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점점 우리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화석 연료의 사용이 많아지게 되고 공장이 많아지고 또 매연이 많이 나오고 또 폐기물 그리고 에너지, 과도한 에너지 사용 등등으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많아지면서 지구의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도심 속에서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데요. 우리 지구의 양끝, 남극, 북극,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이 극한 지역에서는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남극 북극이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다른데요. 먼저 남극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극은 우리 한반도보다 한 60배 정도 큰 대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기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데요. 매년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눈이 녹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서 평균 2,300m 이상의 눈으로 덮여 있는 거대한 대륙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눈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 눈이 지구 온난화로 다 녹게 된다면 해수면이 60m 이상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 도심의 아파트가 16층 정도가 다 물에 잠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극의 눈이 녹게 되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지요. 또 북극은요, 보시면 대륙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대한 바다입니다. 크기는 남극하고 비슷한데요. 북극은요, 또 날씨가 따뜻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 남극과 다른 또 기후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북극의 얼음은 바다가 얼어 있는 해빙입니다. 바다가 얼면서 순수한 물만 얼게 되고 그 바닷물 속에 있는 염분은 주변 바다로 빠져나가게 되어서 주변의 바다의 염분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지요. 그럼 이 차가운 물과 염분이 매우 높게 된 이 바닷물은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무거워져서 아래로 이렇게 깊숙이 하강하게 됩니다. 이 하강하게 된 물은 전 세계 바다 밑으로 대양 남태평양으로 해서 적도 부근으로 해서 적당히 데워져서 저기 멕시코 만류를 돌아 다시 표층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큰 컨베이어 벨트 모양으로 해양 대순환을 하게 됩니다. 한 2000년 가량 이렇게 돌게 되는데요. 해양 대순환은 지구의 온도가 적당하게 유지되도록 만들어주는 큰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근데 만약에 북극이 더워지면서 이 해빙까지 순수한 물까지 다 녹게 되면 바다 주변의 염분 농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밀도가 낮아져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이 아래로 하강해야 되는 물이 하강하지 않고 멈추게 됩니다. 혹시 투마로우라는 영화 보셨나요? 이런 해양 대순환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이 해양 대순환이 멈춤으로 해서 빙하기가 온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남극과 북극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다르답니다. 이렇게 남극의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투발루의 섬들이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는데요. 투발루 말고도 혹시 몰디브라는 아름다운 섬 이름 많이 들어보셨지요? 몰디브도 이렇게 가라앉고 있는 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상이변이 미국에서 일어났었는데요. 하루아침에 폭염이 폭설로 바뀌는 것은 북극의 위에는 제트 기류가 이렇게 강하게 돌면서 북극의 차가운 기운을 가두어두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트 기류가 강하게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극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강하게 돌던 제트 기류가 느슨해지면서 아래로 이렇게 굽혀지게 되는데요. 이 굽혀진 부분이 미국 덴버 지역에 해당되게 되면서 폭설이 내린 것입니다. 이상하죠? 북극의 기온은 계속 올라가는데 폭염이 폭설로 바뀌게 되는 이런 기상이변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극의 우리 따뜻해지면 남극에 눈이 아니라 비가 내리면서 여기 앞에 사진은 회색깔의 아기 펭귄인데요. 아기 펭귄은 아직 바깥에 방수 깃털이 아직 나지 않은 어린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눈이 아니라 비를 받고 이 솜털에 빗물이 이렇게 스며들어서 축축한 상태로 밤을 맞이하게 되면 기온이 급격하게 하강하게 되면서 이 펭귄은 얼어서 동상하게 되죠. 옆에 있는 친구들도 지금 땅이 꽝꽝 얼어 있어야 될 남극 땅 대륙이 지구가 온난화 따뜻해지면서 이렇게 흙탕물이 되는 모습들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에도요. 잠깐 제가 해빙이 녹는다고 했지요. 북극의 이 북극곰의 주요 먹이는 북극 바다에 살고 있는 물범입니다. 이 물범은요. 추운 지방에 살기 위해서 지방층을 두껍게 만들어 놓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북극이 물이 점점점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이 친구는 이 두텁게 만들어 놓은 지방층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를 들면 친구들이 지금 이 봄 계절에 엄마가 두꺼운 오리털 잠바를 입혀서 자크를 이렇게 잠궈 놓은 상태로 친구들을 학교에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 앉아있는데 너무 덥겠죠? 엄마가 열쇠를 채워서 잠바를 벗을 수 없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더 답답하실 텐데요. 그런 이 물범들이 따뜻한 바닷물을 견디지 못하고 더 추운 북극점으로 이동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북극곰은 이 물속에서 아무리 찾아도 바다 물범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서 해양 포유류인 이 북극곰이 물속에서 수영만 하다가 내 먹잇감은 찾지를 못하고 숨을 쉬러 해빙이로 올라와야 되는데 해빙도 자꾸 녹으면서 해빙과 해빙 간의 간격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러 올라오는 거리도 길어지고 그래서 바짝 마른 북극곰의 모습들 요즘에 SNS에서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먹잇감이 없어서 사람이 살고 있는 북극 지역으로 와서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통을 마구 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대형 산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구가 온난화로 인해서 따뜻해지면서 건조해진다고 합니다. 건조해지니까 이 조그만한 이 스파크나 이런 거 영향에도 산불이 일어나게 되고 산불이 계속 번지면서 6개월, 3개월 이렇게 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호주에서는 이 많은 숲속에 살고 있던 동물들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지속되었으니까 많이 죽었겠지요. 이렇게 산불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여기 거대한 태풍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태풍은요, 적도 지방에서 지구가 태양열에 의해서 가열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가열된 물의 태평양 바다에서 수증기가 되고 이 수증기에 의해서 저기압이 형성이 되는데요. 주변에 이렇게 고기압들이 저기압으로 이동을 하면서 태풍을 만드는데 해수면 지구가 계속 따뜻해지면서 옆에 있는 따뜻한 공기 기운들이 점점점 더 많이 모여지게 되면서 더 강한 태풍을 만들게 되는 거지요. 이런 태풍이 잦아지면서 태풍에 의해서 우리 혹시 바다 쓰레기가 많아지는 거 아시나요? 네, 저희 바다 쓰레기는 태풍에 의해서 육지에서 발생한 쓰레기들이 태풍에 의해서 바다로 오게 되고 이 바다에서 돌다가 우리 태평양에 거대한 쓰레기 섬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해양 대순환에 의해서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태평양 같은 데 모여서 커다란 쓰레기 섬을 이루기도 하고 여기 제가 띄운 그림은 용호동 백운포입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해마다 바다 정화 작업을 가는 곳이고요. 이렇게 태풍이나 폭우, 홍수가 이르고 나면 그 다음날 이 섬에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해양 쓰레기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건 플라스틱이고요. 그 다음이 유리입니다. 이런 해양 쓰레기들이 우리 많은 해양 생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게 여기 사진에 보이는 바다새입니다. 한 1년에 100만 마리 정도가 이 해양 쓰레기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요. 이 해양 쓰레기가 버려지게 되면 해양 쓰레기에 미생물들이 부착하게 되고 이 미생물이 번식을 하면서 맛있는 크릴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바다새들이 자기 먹잇감인 줄 알고 그거를 꿀꺽 삼키게 되지요. 배는 부르지만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말라 죽은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해양생물은 상어라고 하는데요. 상어는 이렇게 물속에 다니다가 저희가 버린 쓰레기들이 둥근 쇳덩어리 같은 둥근 모양을 하고 있는 쓰레기가 상어 목에 저렇게 걸리게 되면 이 친구들은 도구를 사용하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거를 꺼낼 수가 없어요. 저 상태로 계속 바다에 다니면서 자라게 되면 저기 묶인 곳만 자라지 못하고 저 부분만 깊이 패이고 썩게 되는 그런 걸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 위에 있는 우리 북방 물개인데요. 동해안에서 발견된 북방 물개입니다. 멸종 위기종이고요. 저 친구도 목에 지금 보이시죠? 저런 쇠붙이 같은 개 목에 목걸이처럼 걸려서 오랜 시간 동안 몸은 살찌우는데 그 부분만 자라지 못해서 상처를 입게 되고 피를 흘리게 되는 모습들입니다. 해양 구조원들이 다니면서 이 친구들을 구조해주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덩치가 크니까 눈에 잘 보여서 구조가 되지만 아주 작은 해양 생물들은 구조 못하고 있는 해양 생물들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 옆에 보이시는 장면은 여기도 거북인데요. 거북이가 바닷속에서 좋아하는 먹고 사는 해양 생물은요. 바로 뭘까요? 이렇게 흐물흐물 해파리입니다. 해초류 해파리들을 좋아하는데요. 저기 버려진 거는 해파리가 아니라 비닐입니다. 저 비닐이 사람들이 우연히 버린 일부러 버리진 않았겠지만 태풍에 의해서 바다에 가게 되기도 하는데요. 바다에 둥둥둥 떠다니면서 또 미생물이 부착하게 되고 이 미생물들이 또 번식을 하게 되면 맛있는 크릴 냄새가 나게 되지요. 이 크릴 냄새를 맡고 거북이가 해파리로 착각을 하게 되면서 이거를 먹게 됩니다. 그러니 이 몸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기도가 막히기도 하고요.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먹잇감을 먹게 되는 거죠. 또 우리 코피 흘리는 거북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들 보셨을 텐데요. 친구들이 야구르트를 먹을 때 쓰는 빨대가 저렇게 코에 거북이 코에 오랜 시간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박혀 있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 빨대와 거북이 살이 이렇게 붙어서 저기 구조원들이 핀셋으로 꺼내고 있는데요. 그 붙어 있는 이 상처가 이렇게 빼면서 당겨지면서 살에 상처가 나니까 이렇게 피를 흘리는 모습들이 SNS에 많이 떠오르고 이렇게 다니는데요. 이 모습 보니까 너무 친구들도 엄마가 내가 아팠을 때 밴드 같은 거 발라주시는데요. 이거 뗄 때 피부 정말 아프죠. 이 친구들도 자기 잘못도 아닌데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가 그냥 자기 몸에 박혀서 못 빼고 있다가 사람이 구해주는데 이것도 고통스러워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코피도 흘리는 모습들을 종종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해양생물들이 고통받고 있고 또 다른 현상들은요. 여기 이게 파란 고리 문어라고 열대 지방에 살고 있는 문어입니다. 색깔이 굉장히 예쁜 문어인데요. 크기는 사람 손바닥에 올려놓을 만큼 자그마한 크기의 아주 예쁜 문어입니다. 이 친구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거제도에서 놀다가 이거를 발견한 남자분이 손에 이렇게 올려놓고 너무 예뻐서 쓰다듬었다고 해요. 그 쓰다듬는 동안 이 문어가 손가락 사이로 도망을 갔는데요. 그 후 이 사람의 손이 퉁퉁퉁퉁 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파란 고리 문어는요. 아주 독성이 강한 이 친구를 만지기만 해도 독성이 몸에 옮게 되는데 퉁퉁퉁 부어서 이 사람이 급하게 병원을 가서 무사히 점점 살아날 수 있었지만 이거를 모르고 이 파란 고리 문어 독성에 노출이 되면 생명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해양 생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볼 수 없는 문어인데요. 지금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 어류들은요. 변온 동물입니다. 그래서 몸을 마음대로 이렇게 항온 동물처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한테 적합한 물을 찾아다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바닷물이 따뜻해져서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옆에 있는 푸른 바다 거북이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요. 점점점 암컷이 99% 이상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멸종되고 있는 거북이 모습이고요. 노무라 잇깃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아래 오래전부터 저희 송정, 해운대 이런 데서 덩치가 친구들 크기만한 크기들이 둥둥 떠다니는 거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해양구조원들이 큰 우리 망으로 가서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포대 같은 데 잡아가는 거 많이 보실 수가 있지요. 해파리도 독성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해파리도 더운 지방에서 사는 종류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아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산호입니다.
산호는 바다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 생명, 바다 생물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이 산호는요, 바다 속에서 아주 깨끗한 따뜻한 바다에서 얕은 바다에서 살고 있고요. 산호는 동물입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주산텔라와 같은 조류와 함께 공생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이 산호가 주산텔라라는 이런 조류에게 좋은 서식지를 제공하게 되고 이 주산텔라는 산호에게 강압성을 해서 맛있는 당분을 또 산호에게 제공을 해주게 되고 여기 있으면 또 많은 해양생물들이 이 동물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서 산호한테로 모여들게 되고 안전한 서식지가 되기도 하고 풍부한 먹이가 있는 아주 바다 해양생물들이 거의 25%가 이 산호초에 의존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또 중요한 역할이 해일이나 폭우가 있었을 때 이게 좋은 장벽이 되기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요. 점점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게 되고 이 산호가 이 공생하고 있던 이 조류들이 점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서 죽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백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산호가 산성화 되어 가고 있다고 하지요. 이렇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양 생태계들이 못 살게 되고 또 이 해양 생태계 이 별거 아닌 해양 생태계인 것 같지만 이 금방 산호처럼 저희 인간 산소가 줄고 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못 하게 되고 되면 점점 인간도 못 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쉽게 뉴스에서 보고 그냥 남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중에는 우리의 일입니다. 제가 아까 백운포에 바다 정화 작업을 간다고 했는데요. 저도 스쿠버 다이버를 하거든요. 물속에 들어가서 바다 정화 작업을 하다 보면 바다 정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스쿠버 장치를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보기에 제일 많았던 건 바다 밑에 돌멩이 사이에 끼어 있던 어망들이었어요. 이 어망들이 이 태풍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바다 바위 틈에 끼어 있게 되고 저는 상상을 합니다. 나의 이 뒤에 있는 이 장치들이 저 어망에 걸리게 되면 내가 과연 바다 위로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 이런 끔찍한 상상을 해보고요. 인간이 버린 쓰레기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온다는 아주 무서운 상상들을 해봅니다. 이런 해양 생물들이 저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지요. 혹시 우리 탄광의 카나리아라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아주 예전에 광부들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새장에 카나리아를 데리고 광부들이 탄광의 석탄을 캐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카나리아를 탄광 안에 이렇게 놔두고 카나리아는 아주 예쁜 노래를 부르는 예쁜 새지요. 카나리아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광부들은 열심히 석탄을 캐게 되고 어느 순간 카나리아가 노래를 부르지 않는 겁니다. 광부들이 이렇게 봤더니 카나리아가 기절해 있는 거였어요. 왜 기절을 해 있었을까요? 광부들은 이 기절한 모습을 보고 계속 석탄을 캤을까요? 아니죠. 이 카나리아가 죽은 모습을 보고 놀래서 탄광 밖으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못 느끼고 있었지만 예민한 새들은 이 안에 탄광 안에 공기가 더러운 것을 빨리 깨닫고요. 이렇게 기절을 한 거였고 이 인간들은 이 카나리아가 보내온 신호를 받고 밖으로 무사히 탈출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양 생태계 생물들이 인간에게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경고를 빨리 캐치를 해서 우리 지구를 보존해야겠지요. 자, 우리가 작지만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해서 이 쓰레기들이 이렇게 해양 쓰레기가 되어 가지 않도록 잘 하면 좋을 것 같고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쓰레기들은 또 재활용해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사용 줄이기. 요즘에 덤블러 다들 들고 다니시죠? 저도 덤블러는 반드시 꼭 들고 다니면서 재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 바구니 꼭 챙기셔서 비닐봉지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셔서 우리 자동차 매연 최소한 줄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는 뽑으셔서 전기도 아껴 써야겠지요. 찾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해양 생태계, 그리고 많은 해양 생물들, 멸종되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이런 동물들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조금은 나 오늘은 자동차 타고 가야지, 오늘은 그냥 종이컵 써야지, 나 아무 때나 버려야지, 이런 생각들을 잠시 멈출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조금 조금씩 하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조금씩 실천해서 우리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도입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